모험가 길들을 엿보지 말게. 이미 조사대를 파견해 자네가 말한 개조기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네. 그 기계는 너무 위험해. 반드시 파괴해야만 하네. 네 그 붕뱅이 같은 속도는 알았다 알았어. 붉은 다크에스라. 엘레나인가? 정말 끔찍이군. 그건 꼬맹이. 내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면 엘레나의 신복들은 분명 서굴에서 만찬을 벌이고 있을 거야. 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엘레나에게 쓴맛을 보여줘.
뭐라고? 이미 그 기계를 파괴했단 말인가? 저건... 이거 정말 놀랍군. 이제 다 끝나... 엘레나. 기억에 없는 이름이나만. 최근 누군가가 카타콤 집회장에서 붉은 다크엘프를 봤다고 하더군. 그 어떤 굴레로도 귀찮아니 좋지 않아요. 용기는 가상하다만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. 세상에, 지금 마물 군단이 집결 중이고 곧 공격을 개시할 것이란 말인가? 침착해. 맞네. 모두의 신전 예배당은 저버리지 않겠어요. 최고의 전략 거점이네. 반드시 선수를 쳐야 해. 고작 한두 번의 승리에 우쭐대다가 우쭐대지 마라. 내 하인으로 쓸 정도는 된다는 것뿐이다. 한참을 그리 바삐 돌아다녔음에도 선지자의 그림자조차 찾아내지 못했잖아. 승리를 축하
여세를 몰아 해빙의 숲으로 진군하세나. 그쪽 마물들이 지금 막 엘레나에게 투항했다고 하네. 그들이 합류하게 두어서는 안 돼. 죽지세로구만 치. 저건 이제 남은 건 남쪽의 독거미 무리일세. 하여간 저 거미들의 독을 주의해야 해. 아무래도 저 마물들이 이 독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. 우리가 너무 늦지 않았어야 할 텐데 말이지. 저건 내게 보여주게. 거미의 독을 농축시켜 수온을 오염시켜라. 그런 뒤에 마물 대군을 잠입시켜
인간들의 마을을 파괴하라. 이런 세상에 이 엘레나란 자가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단 말인가? 열받게 하는군. 어떻게 이럴 수가? 사업자득이 일이 안 좋게 되었군. 독은 물길을 따라 빠르게 퍼져나가 순식간에 땅과 공기를 오염시킬 걸세. 정화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